이제 추가 블록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열었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추가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를 두개 마음에 드는 친구를 가져오세요. 선생님은 스프라이트 고양이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 놔두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요. 이런 원숭이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추가 블록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 스프라이트 1 고양이에다가 추가 블록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하나 예시로 만드는 걸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원숭이나 또 여러분이 선택한 캐릭터 한 가지에다가 추가 블록을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스튜디오에다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만드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블록 만들기는요. 여기 추가 블록 한번 눌러보세요. 추가 블록을 눌러보면요. 블록 만들기라고 있을 겁니다. 블록 만들기 눌러보면요. 선생님은 점프하기 라는 블록을 만들어 줄게요. 이 점프하기 블록은요, 이렇게 눌렀을 때 블록이 하나 생기고요. 화면상에도 뭔가 하나 생기죠. 이 추가 블록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추가 블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추가 블록 정의하기 점프하기를 정의하기, 여기 밑에다가 블록들을 넣어서 이 점프하기는 어떤 행동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점프하기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좌표를 10만큼 바꾸고요. 그럼 위로 약간 뛰겠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걸 점프하기라고 지금 정의 내려 볼게요. 그럼 이 블록, 추가 블록에 있는 이 점프하기라는 블록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가져오세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